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과제 푸는 거를 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과제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만 도면을 그리면 되니까, 지난번보다 개수 하나 줄었네요. 근데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도 뭐 별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데, 모르겠네. 자, 첫 번째 과제, 그러니까 2차 과제 첫 번째 도면은, 옵셋이랑 필렛 습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옵셋이랑 필렛이 무엇인지 알려줄 테니까 일단 그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옵셋 필렛을 위해서 커브를 한번 그려보세요. 따라서 그려보세요. 먼저 이걸 기반으로 옵셋을 설명하면은 일단 옵셋과 필렛은 여기 커브 툴스에 있는 기능인데 얘를 선택하고, 여기, 이게 옵셋이에요. 옵셋 커브 선택하면은, 지금, 위쪽이냐, 이쪽이냐, 길이는 지금 7이죠. 거리는. 길이가 아니라 거리. 거리 7. 만약에 내가 5만큼 하고 싶어. 5. 아니면 3. 뭐 이런 식으로 치수를 내가 입력해주면은, 그 거리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옵셋이 되는 게, 얘가 바로 옵셋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속 하면은, 선택하고 50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등간격으로 지금 30 계속 떨어져 있는 옵셋이 수행되고 있는 건데 이게 옵셋입니다. 지울게요. 그 다음 필렛은 뭐냐면은 여기는 게 필렛인데 만약에 이런 모서리가 있다. 지금 커브를 하나 그리고 직선 두 개를 했는데 필렛 버튼을 클릭하면은 레디우스 3 내가 직전에 작업한 게 3으로 해놨으니까 얘가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2로 하고 싶어, 그럼 2하고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남길 부분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냐, 이 모서리 처리함에 있어서 남길 부분이 선택의 여지가 4개가 있는데, 나는 여기와 여기,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요. 50% 눌러? 그럼 또, 필렛 또 명령이 수행되죠. 그럼 이번에 남길 부분이 어딜까? 여기랑 여기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럼 이렇게 필렛이 수행된다. 그 얘기에요. 이게 필렛이고, 좀 전에 보여줬던 게 이제 옵셋이죠. 얘를 선택하고, 전체가 옵셋은 안될것 같은데, 옵셋하면은 하나만 선택하는 얘기죠. 셀렉트 커브스가 아니라 커브죠. 그래서 얘만 선택하고, 이번엔 1로 바꿉시다. 1, 또 선택하고 엔터, 1. 이게 옵셋이에요. 이쪽으로 1만큼, 이런 식으로. 이게 옵셋이고, 와이파이 마크가 되어버렸네. 어쨌든, 이게 옵셋이고, 요 부분은 필렛으로 만든 거죠. 그쵸? 요두 개를 알고 있으면, 두 번째 과제 풀어내기가 많이 수월해집니다. 얘를 지우고요. 과제를 그럼 하나씩 해보자고요. 요거는, 보자. 이거는 B급을 그리지 말래. 요거 그리지 마세요. B급. 그 다음에, 수치 없는 부분. 치수가 없어요. 여기 수치가 없어요. 치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하세요. 그냥 이게 0.5니까 요거 한 0.1이나 2가 2 정도 될것 같아요. 0.1이 맞을 것 같다. 그쵸? 요거는 참고로 입체물을 정면에서 본 모양, 측면에서 본 모양. 이게 저기 모양을 보면 이거 위에서 본 모양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대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R은 반지름. 요거는 세타 혹은 파이 이렇게 있는데 0.5는 지름이에요. 이게 요 마크가 붙어 있으면 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 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 도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도면을 좀 제대로 읽어보는 게 필요한데, 보면은 이 5.5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5란 얘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 아크의 지름이 5.5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1.5까지 가고, 또 요거가 이 라인인데 요거 따라가면 또 0.25 맞고 또 일로 갔다가 또이 0.25에서 또 1까지 또 밖으로 나오는 게또 중심선이고 1.3선 이거 중심선이에요. 요걸 기반으로 6개 뭐야 여섯 그 6개 원을 이렇게 그려내면 되는데 그 간격이 4.0이고 그 다음에 안에 원은 0.63 지름이 밖에는 지름 1. 그 다음에 안에 또 조그만 원이 2개 있는데 얘네들은 바보 아니야? 반지름이 0.25고 지름이 0.5. 똑같은 거 뭐하러 써놨어?
이 도면이 오토캐드 교재에서 그 과제를 가져온 건데, 도면을 잘 그리는 도면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막 중복, 또이 라인에 또, 뭐야, 중복될 수치가 표현되어 있고, 썩 좋은 도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나마 좀 그리기가 수월한 것 같아서 내가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 하나씩 그려보자고요.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를. 0.5 파이를 그리는 거를 가지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다이아메터를 바꾼 다음에 0.5 패턴 했어요. 그쵸? 여기가 지금 여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5.5죠. 같은 중심에서 5.5를 그리면 되겠죠. 이게 5.5니까. 아크죠. 아크를 0 엔터 해가지고 5.5 나누기 2이죠. 이렇게 엔터하면은 이렇게 입력하는 거 여러분 좀 어색한가? 5.5 나누기 2로 얘가 곧바로 할수 있으니까. 얘가 5.5인데 이게 지름이니까 나는 지금 아크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반지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5 나누기 2를 내가 입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Shift키 눌러서 어서를 간헐적인 어서를 한 다음에 클릭 앤 클릭 해서 일단 여기까지 그려지고 그 외곽선이 완성된 거죠. 외곽선까지.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이 1.5 요거를 옵셋하면 되겠네. 그렇죠. 1.5만큼.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서 옵셋 아까 1.5라고 했을 때1.5 더해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한 다음에 도면을 또 봅시다. 요걸 그렸는데 요게 또 0.25만큼 또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얘를 또 옵셋을 또한 다음에 0.25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요. 왜냐면 도면을 보니까 그 안에 게또 바깥으로 1.0만큼 나오면 그게 중심선이래. 그러면 이번엔 1만큼 나오게 해요. 그래놓고 얘를 바꾸고 얘는 중심선이니까 괜히 꼭안 그래도 되지만 얘를 누른 다음에 Change of Layer 해가지고 바꿨어요. 빨간 걸로. 그 다음에 어디 봐또뭐 해야 되나. 아, 안에 동그라미 이거 그렸지. 다 그렸고 이 서클을 그리면 되겠네요. 요거 0.63 0. 0.63 1파이 그러니까 0.63과 1파이니까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0.63 엔터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센터 스텝 먹을 때 1파이였죠 그쵸? 거기까지 그린 것 같아. 요거랑 요거는 로테이트하면 되겠죠? 로테이트 카피 그쵸? 얘를 선택하면 폴라로레이도 되긴 되는데 로테이트 그냥 카피할게요. 폴라로레이랑 로테이트 2D나 한번 비슷한데 예스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Shift키 눌러서 클릭하고 또 Shift키 클릭, Shift키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전부 선택해. 얘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선택한 다음에 미러를 하는데 아까 보니까 이 간격이 4야. 그럼 2에서 하면 되니까 2 하면 되니까 그리드 스냅을 on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하면 되겠죠. 그쵸? 그게 아쉽다. 그쵸? 그 다음에 직선을 연결하면 되니까, end. 그 다음에 복사합시다. 복사를 카피 배웠으니까. end snap을 이용해서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엔터. 하면은, 얘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잠깐만, 걔를 지워야 되나? 지워도 상관없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요거 다 그렸죠. 여기 있는 거다 그렸어요. 요거를 그리면 돼요. 요거. 내가 이걸 옮기려고 그래. 조금 준비할까요? 요거를 그리면 됩니다. 준비 필요 없겠다.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몇 커브들이 필요한데, 얘를 Ctrl-C, Ctrl-V 해가지고 곧바로 이동시켜요. 그리드 스냅을 해제할게요. 약간.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직선을 하나, 그리드를 쓸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스타트 할게요. 또 뭐가 필요한가? 아, 요 라인이 필요하고, 요 라인도 필요하구나.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쿼드런트에서 센터 말고, 쿼드런트 스냅을 원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라인들이 필요해요. 그래도 복사합시다.
얘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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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려주려면, 이 부분을 그려주려면,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어야 되니까, 이건 가지고 갔지. 그 다음에 1.25, 0.5 이거를 먼저 깎, 잘라볼까? 요거를 1.25 옵셋. 여러분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잘 보고 도면 보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내면 그렇게 어렵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여러분 처음 하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컨트롤 포인트를 아, 여러분 안 배운 걸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ON 한 다음에 포인트만 찍어서 포인트만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포인트만 다시 포인트를 업 합시다. 잠깐만 또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또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찍은 다음에 얘가 0.5만큼 또 옵셋하면 되니까 0.5만큼 옵셋을 해요. 됐고 트림은 여러분 배웠죠. 트림을 배웠으니까 얘랑 얘, 그 다음에 가장 외곽선 요거죠. 왜 외가 아니라 얘. 이어서 트림을 시도해서 전체적인 형상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요거 얘네 그다음에 참고로 얘도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뭐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얘도 끊어. 그리고 요 라인도 필요 없으니까 얘도 끊어버려요. 그러면 계략적으로 외형선이 나온 거죠. 외곽선이. 그쵸? 그리고 내가 아까 요거를 0.1로 필렛 돌리라 그랬죠? 무슨 얘기냐? 여기 치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 0.1로 돌려라.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돌립시다. 그럼 필렛. 0.1 엔터한 다음에 요거랑 여기. 또 여기랑 여기. 이러면 대충 이제 뭔지 알겠죠? 어디까지 했는지. 하나씩 하면 되게 0.5라 그랬어. 이 부분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요. 0.5. 그럼 여기 0.5만큼 옵셋하면 되죠. 그러면 엔터 하고 그다음 보자. 끊어내면 되겠네. 그럼 또 이제 얘를 가지고 필렛. 아 얘도 필요하겠다. 얘를 가지고 필렛 아니 트림을 합시다. 아니, 말이 헛나와. 트림 그런 식으로 잘라내요. 그럼 일단 여기가 완성된 것 같아. 그다음 뭐야? 아, 요거구나. 그 다음에는 얘랑 이용해서 커튼 또 트림하면 되겠네요. 트림을 얘를 잘라내줘요. 그러면 여기는 완성된 거죠. 그쵸? 여기는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완성하면은 끝나는데, 그 별로 0.13 옵셋해야 돼. 얘를 0.13. 카피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옵셋합시다. 0.13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봅시다. 전부 다 선택해서 뭐 어떻게 잘려야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잡아내가지고 트림을 해주면 될것 같으니까 트림 요거니까 요거 이렇게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자르고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얘랑 지워버리고 얘도 지우고 그러면은 다 됐나? 어디 봅시다. 다된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얘를 밀어하면 되지. 밀어 X축으로 그냥 기준으로 밀어하면 되니까 클릭 X 스페이스 끝. 다시 할게요.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X축으로 미리 할 거니까 미러 버튼 누르고 X 키보드 X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엔터키는 우측 버튼 눌러도 되는데 X키 바로 옆에 스페이스바가 있으니까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저장하면 아니 얘를 또 이동시켜서 적당한 데다가 위치시켜 놓고요. 별로 모르겠다. 어려울 수도 있겠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얘는 정말 쉬워요. 두 번째 거.
얘는 중심점에 지름이 3.5고, 밖에 거는 지름이 5, 이건 5고, 요거는 지름이 1이고, 반지름이 1.25. 여긴 반지름이 1.5. 이거니까 뭐, 아, 수월해 보입니다. 일단 가운데에서 3.5인 서클을 그려봅시다. 클릭한 다음에 0, 3.5, 엔터. 그 다음에 또 클릭한 다음에 0, 5. 맞죠? 5였으니까, 여기가 5니까. 그 다음에 3이래. 3만큼 이동하는. 근데 이게 3이면 여기 6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뭐하러 썼을까? 이쪽 이상해. 어쨌건 3만큼 이동해서, 그러니까 3,0에다가 이걸 쓰면 돼. 이거 그리면 되죠? 3,0에 지름이 1, 반지름이 1.2요. 그러면 클릭한 다음에 그냥 그리드 쓰면 되니까 지름이 1. 잠깐, 지름이 1 맞아? 1 맞네. 또 똑같이 클릭한 다음에 1.5죠? 1.25니까 곱하기 2 하면은 2.5니까. 그 다음에 얘를, 뭐야, 복사해요. 아, 밀어해요. 밀어. 이번에 Y축 기준으로 밀어죠. 그러니까 클릭, Y, 스페이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랫인데요. 플랫이 이게 1.5라 그랬으니까, 어딨어? 여기다. 1.5. 1.5 맞나? 맞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또, 여기랑, 여기. 또, 여기랑, 여기. 또, 여기랑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 개를 찍어서 트림을 해요. 트림. 예. 예. 엔터. 그럼 끝나요. 정말 쉽죠? 그러면 얘를 또 이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 네 번째. 아, 요것도 많이들 실수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이것들 많이들 틀려서 내가 유심히 봐요. 그러니까 잘,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거잘 보고 잘 따라하세요. 도면을 보면은 반지름이 3이고, 두 번째 요 중심선은 반지름이 1.75고, 제일 안에 거는 지름이 1.5야. 0.75란 얘기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세 개의 원을 먼저 그리자고요. 해보자. 서클을 0에서 얼마 써? 반지름을 바꿉시다. 반지름으로 3. 그 다음에 1.75죠. 똑같이 1.75. 그 다음에 0.75. 그렇게죠. 자. 1.5니까 0.75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0.75만큼 또 간격이 있으니까 0.75 나누기 2로 또 옵셋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직선을 원점에서 그린 다음에 얘를 옵셋하는데 0.75분의 2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나 또 이쪽으로 하나 해요. 이렇게 하면 일단 준비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그릴 때이 아크를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 아크, 저 흐리긴 한데. 그니까, 이 아크는 당연히 이 지름이 0.75, 반지름이 0.75 나는 이게 뭐야? 모르겠다. 어쨌든, 그 0.375인가? 0.375일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중심이 여기에요. 그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이 1.75의 원과 이 수평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 아크의 중심점 위치해야 돼요. 이 도면에 표시된 수치만 넣고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여기잖아, 여기. 여기서 그리면 된다, 그 얘기인데. 아크 클릭한 다음에 점 75분의 2잖아요. 엔터 한 다음에 쉽게 눌러서 클릭하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하지, 여기서 시작하면 틀려요.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트림이죠, 트림. 트림. 그래가지고 얘 자르고, 얘 자르고, 얘를 잘라.
얘도 선택했어야 되는데 트림 해가지고 얘도 잘라요. 됐고 얘를 이제 지우고 얘도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우지 말고 레이어를 이걸로 바꿔서 체인지 오브 레이어 해가지고 레드로 바꿔서 보내세요. 내가 이걸 확대해서 봐가지고 맞았나 틀렸나 볼 거거든. 요거 안 보내면 틀린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제대로 보고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 이거, 요거를 빨간 레이어로 안 바꾸고 그냥 보내면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여기가 이렇게 이런 컨비네이션을 이뤄야 되거든요. 그건 그렇고,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할 거는 6개니까 60도만큼 회전하면 되겠죠. 폴라오리 해도 되는데, 근데 폴라오리하고 트림 해도 되긴 되는데, 조금 더, 뭐 그게 그건데 어쨌든 트랜스포 됐어. 오케이, 요거를 가지고 카피할 거고 0도에서 이제 60도부터 끝. 그 다음에 얘를 기반으로 트림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지워버리고 얘만 찍은 다음에 폴라오레이 어딨어? 폴라오레이에서 0에서 6개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끝나요. 그러면 끝납니다. 아니면 그냥 폴라오레 한 다음에 일일이 또 트림 해도 되는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네 번째 과제가 또 끝났고요. 마지막 과제가 역시 약간 난이도가 높죠. 요거 난이도가 약간 높은데 그래도 해보자고요. 6 떨어져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데 일단 요거를 원점에서 그릴게요. 원점에서 지름이 6.3 아니 0.63 R이 8이 뭐 치수가 좀 지저분해. 딱딱 안 떨어지고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이쪽을 원점으로 놓을게요. 0.63이니까 다이아메터를 0.63 엔터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이번에 아크로 그려도 되겠다. 아크로 그립시다. 0.81 반지름 0.81이니까 0.81 엔터 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6이래. 그래서 선만큼 미러하면 되겠죠. 미러를 3에서 미러 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오케이 직선으로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 여기도 연결을 일단 하는데 가운데서 얘가 분리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분리를 또 해보자고요. 그렇고 그다음에는 이쪽을 그리는데 요거를 그릴 건데 요 라인이 요거에 30도래. 그 기준선이죠. 1.3선이니까 여기 또 15도래. 이두 개의 기준선을 먼저 그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각도 30 해가지고 30만큼 널널하게 하나 그리고 또 여기서 이번에 15도죠. 15도만큼 15 야, 이렇게 15도만큼 그려서 이 기준선을 확보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R3.88이 또 기준선이야. 그쵸? 1.3선들이 R3.88로 아크로 그려주면 되겠다. 그립시다. 아크를 여기 기준으로 R3.88이었죠? 아까 3.88 엔터한 다음에 그리드를 해제하고 스냅을 딱 먹인 상태에서 그냥 여기까지 딱 그려져요. 그 다음부터 얘를 가지고 옵셋 하면 되겠죠. 얘를 옵셋인데 0.5니까 0.25만큼 이쪽으로 이쪽 옵셋 합시다. 0.25 엔터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밖에는 얼마야? 0.75구나. 0.75 막, 왜 0.75냐면 여기가 0.75니까. 그래서 또 0.75만큼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잠깐만요. 이거를 카피해서 V한 다음에 내가 뭐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옵셋 들어가서 이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우측 버튼 또 눌러요. 그럼 또 옵셋이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약간 빨리 옵셋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할 거는 뭐냐? 옵셋이네. 아니, 옵셋이 아크 그리는 거예요. 0.25, 0.75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아크를 하나, 둘, 세개 그리면 되죠.
그러면은 일단 바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냅이 먹으니까 치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엔드 스냅을 그냥 그리면 그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쵸? 됐다. 이제 필렛을 여기만 연결하면 되니까 직선을 끊어야 되는데 나중에 끊을게. 일단 그리고 또 그리면 되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직 R.75 여기 1.5 이두개 R이 달라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0.75부터 해결합시다. 어디서 필렛 저기 1.5네. 1.5니까 미리 이 수치를 그냥 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여기 1.5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 사이에 직선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이거 찍어버리면 그러니까 잘못하게 만약에 여길 찍고 만약에 여기 찍어버렸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걸 내는 친구들 간혹가다 있어. 이러면 틀려요. 다시 말하자면은 플랫 여기 찍고 이 직선을 찍어줘야 돼요. 직선. 그다음에 직선이 여기 뜨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딜리트하고 딜리트하고 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그려야겠죠 뭐. 이 정도 그린 다음에 여기는 점치로였죠. 점치로 보니까 플랫 점치로 엔터한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어 그러면은 다 그린 것 같은데 맞죠? 다 그렸어요. 어렵지 않죠? 요거를 이쁘게 잘 레이아웃을 잘 정리해서 줄잘 맞춰서 나는 대충 하겠지만 여러분들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내주세요. 파일 하나로 세이브해가지고 세이브해서 여러분 학번과 이름으로 세이브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게 어렵진 않은데 많이들 틀리는 부분이 요거랑 그러니까 요 점이 일로 오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친구 상당히 많아요. 이러면 틀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여기서 에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 직선이 없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만 놓치지 말고 잘 그리면 이두 번째 과제도 거의 만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참고로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다를 것 같아요. 서브디 툴을 내가 따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툴바를 가지고 탭을 가지고 내가 작업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과제들 잘 해서 잘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